하나의 빅매치였던 첼시와 이제 맨시티. 맨시티의 경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맨시티는 이제 코펜하겐 원정을 갔다 왔어요. 굉장히 또 이기긴 했지만 또 원정 경기만큼 출혈이 많았던. 손실이 많은. 네, 이기긴 했지만은 제클리시가 이제 부상을 당했고요.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는 명단에 있긴 한데. 네, 명단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그 코펜하겐 경기도 좀 부상을 좀 의심스러운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선발로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뭐둘 선수 빼고는 대부분이 똑같은 데 똑같이 나왔어. 예 나왔고요. 반면 이제 첼시는 어렵죠. 예, 공격수가 없다 보니까 잭슨을 일단은 그 중계 화면을 보셨다시피 잭슨은 이제 측면으로 배치되고 오히려 콜파머를 이제 위에 올리는 어떤 그런 작전을 썼는데 아쉬워요. 재미가 네, 예전에 이제 첼시였으면은 뭐 빅매치들이 아니라. 그쵸. 네, 이거는 거의 뭐 빅매치인데 포체티노도 사실은 좀 지금 이제 위기 상황이긴 한데 뭔가 반전이 지금 하나도 없는. 명성에 비하면은 이게는 거의 뭐곧 사임을 앞두고 있다라고 봐도 뭐 무방할 정도로 거의 첼시 팬들이 보살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은 다른 팀들은 바로 그냥 경쟁을 해야 아주 되는데. 난리가 나는데 일단은 이번 경기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역시 데브라이너죠. 네, 가장 많은 기회를 또 얻었고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코펜하겐처럼 마법 같은 활약은 하긴 없었어요. 아무것도. 네, 뭔가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라든지 이제 뭐 포든 선수도 선발을 나왔지만 뭔가 이제 분산이 안 됐죠. 공격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분산이 안 되다 보니까 데브라이너의 패스를 차단을 최준 선수가 잘 했기 때문에 이제 공격의 루트가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홀란드가 너무 많이 찬스를 놓친 것도 있어서 그쵸. 그게 참 너무 아쉬운 것 같아. 지금 많이 네 하락세여서. 홀란드가 지금 계속 이제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도 나오고 부상 이후에 네 졸리는 나오고 느낌. 있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네, 맨시티 팬으로서 아주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왜냐면 또 공격수가, 물론 이제 알바레스가 있긴 있지만은, 홀란드가 어찌됐든, 이건 다른 예, 스타일이니까. 어찌됐든 홀란드가 메인이고, 그만큼 또 기대하는 것도 많은데, 전혀 지금 이제 기량이 너무 많이 하락됐다. 네. 그리고, 홀란드한테 주는 패스들이 너무 높아요. 헤딩 위주로. 예, 홀란드 선수가 물론 헤딩도 잘하고 키가 큰건 맞지만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타깃형 공격수로 보이지만은 제 생각에는 돌파를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홀란드가 들어가는 방향에 맞게 줄수 있는 그런 선수가 다양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데브레이너밖에 없다. 근데 그런 장면이 몇번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반면에 첼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결국에는 골 넣었어요. 네, 어쨌든 축구는 골 넣어야 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누구든 넣으면 되는데 이제 이번 경기는 이제 스털링 선수가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제 그 장면도 사실은 역습에 의해서 역습, 그쵸. 네 아주 근데 그게 또 깔끔하지는 못했어요. 어정쩡하게 좀 넣은 것 같은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골 넣었으니까 또 선제골을 넣었는데 또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키 플레이어가 약간 갤러거가 아니었나. 그렇죠. 갤러거 선수가 지금 이제 또 많은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루머가 많이 나오고 예, 있고. 루머도 많이 나오고 있고 다음 시즌에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갤러거 선수의 어떤 이적. 이적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다. 확률이. 왜냐면은 팀에 갤러거 선수를 좀 대우를 좀안 해주고 있어요. 첼시를. 예, 갤러거 선수가 사실은 그 크리스탈 팰리스 임대를 갔을 때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첼시가 그 임대를 다시 보내지 않고 이제 기용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대우를 좀안 해주지 않나.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제 맨시티가 어찌됐든 위험했는데. 노드리 선수가 또 골랐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네. 좋은 장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했다. 그쵸. 노드리 선수가 골을 넣는 경우는 이제 드물죠.
직장골이나 보통 네, 중거리 슈팅을 많이 때리는 선수인데, 제 생각에 이제 로드리 선수가 골을 넣고, 로드리 선수가 그 공격에 많이 참여했다는 거는, 그 공격이 안 풀렸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면은, 모든 선수가 그 페널티 그 박스에 들어가 있고, 그 바로 뒤에 로드리 선수가 이제 있거든요, 보통. 이제 공격이 잘안될 때는. 왜냐면 떨어지는 그 볼에 대비해서 로드리 선수가 슈팅을 자주 날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될 때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제 급한 거예요. 예, 다 빨리 다 골을 올리고 예, 다 올리고 뒤에 로드리 선수 한명 남겨놓는 그런 이제 걸 많이 생각하는데 어려웠죠. 거의 뭐 경기 끝나기 지금 아슬아슬한 80분은 예, 80분 후반에 넣었으니까 생각보다 첼시가 잘 버틴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가 아쉬운. 득이 없는 서로 그렇죠. 맨시티는 지금 선두 경쟁을 하려면 뭐 지금 상대하는 팀들마다 다 이겨야 돼요. 무조건. 무승부도 농락되지 않는. 아스날이 또 대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스날이 또 이제 번리 상대로 엄청난 대승을 했고 지금 아주 지금 올 시즌은 매우 어려운 상태예요. 리그가 물론 이제 맨시티가 조금 앞서고 있는 건 맞아요. 네, 맞지만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 경기를 들틀었기 때문에 네. 또, 맨시티의 가장 큰 이제 문제 조정하는 게 부상이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데브라이네 선수가 부상을 당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굉장히 또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또, 상황입니다. 예, 상황인데, 어찌됐든 서로가 아쉬운 경기였다고 봅니다.